안녕하세요. 꽃대신다. 또 아이디어. 자, 우리 네 번째 이제 사연 들어봅시다. 안녕하세요, 꽃대신당님. 요즘 꽃대신당님 영상을 정말 재밌게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. 반가워요. 일단 제 이름과 생년월일은 생일은 음력입니다. 제가 회사 비스무리한 곳을 다녀요. 회사 비스무리한 뭐 유령회사야? 또 2년이면 옮기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. 네 역마살 있다 야. 제가 4월에 여기로 이제 새 발령이 왔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호감 가는 사람이 직장이 아니고 연애. 이 사람이 너 연애 운 없네. 남자입니다. 남자야? 저도 남자고요. 동성이야? 근데 호감 가는 사람이 남자입니다. 여자를 안 사귀어본 건 아닌데요. 솔직히 말하면 남자 경험도 몇 번 있었습니다. 요즘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일에 집중이 너무 안 됩니다. 제가 그냥 아예 저한테 관심이 없거나 이러면은 제가 빠른 포기를 할 텐데 뭔가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확 끌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조금 헷갈리게 하더라고요. 뭔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조금 느껴지고 갑자기 우연을 가장해? 말을 건다거나 약간 그런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. 제가 남자를 좀 그래도 경험이 있어봐서 약간 그런 눈치는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도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. 애가 굉장히 조금 혼남인데요. 정말 조금 힘듭니다. 한 달 한 달 보내는 게 아직 뭐 걔 만나고 두 달밖에 안 됐지만 다른 이렇게 부서였으면은 뭐 그냥 자리 피하면서 포기도 했을 텐데 하필 같은 부서고 제 옆 책상이라서 안 마주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자꾸 보면 두근거리고 예전에 상처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쉽사리 말도 못 걸겠고 괜히 눈만 피하게 되더라고요. 일단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은요. 이름은 고 생일은 1년 음력입니다. 저보다 연한데요. 이상하게 굉장히 끌리더라고요. 이런 감정이 너무 오랜만이고 무서워서 너무 괴로울까봐 무서워서 겁이 나서 쉽사리 시작할 용기도 안 나고 또 솔직히 말하면 또 포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용기 내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하니까 꼭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사연이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고민이 그래요. 그런 마음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. 무당이 뭐 양성도 사랑은 사랑이니까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아. 또 역마살이 있으니까 자기 고집이 있고 또 직장으로 2년에 한 번씩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실증이지. 인내가 적은 거지. 뭔 직장을 지금 29 먹도 2년에 한 번씩 그만둔 건데 좀 문제가 있지 않니? 그리고 이번에는 연애다. 연애인데
그 친구가 지금 더 어려요. 뭐 생이도 한끗 차이네. 하루 차이. 근데 이 친구는 너에 대한 거를 좀 알고 싶은 거 아니니? 네가? 근데 친구는 우리 씨를 그냥 직장 동료보다는 관심 뭐 싫지 않으니까 본인을 바라보는 게 있기는 하지만,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땐 연애까지는, 양성의 연애까지 인연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. 본인은 내가 좋으니까 그 친구에 대한 어떤 거든 다 이끌려가고 좋아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. 근데 저게 정말 나한테 사랑인지, 본인이 원하는 그 사랑인지, 아니면은 그냥 누구나 그냥 동료들이 하는 거에 대한 행동인지 좀 의심이 가니까 본인이 설레인 마음이 이게 큰 것 같아. 앞으로 이 친구하고는 선생님이 같은 양성이라도 좀 오래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. 본인이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고, 올해 사실 운으로 보면 29인데 6월생이랴 본인이 조금 직장이든 연애든 경제적인 거든 9순데 확 풀리는 운은 아니거든. 그리고 올해는 좀 친구 간에 아니면 연인 간에 이런 구설과 뜻이 한 마음이 안 돼. 내가 소가리병을 조금 해야 되고 마음에 좀 무겁게 지나가는 그 시점인데, 선생님 봤을 때는 네가 33이 돼야 연애가 팍팍 살아날 것 같아. 네가 좋아하는 어떤 양성의 그 포커스가 서로 재밌게 연애 활동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, 지금은 이 친구가 뭔가가 선생님 네 목소리 듣고 너그러워 보니까 조금 무거워.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너무 내가 기대에 믿음감이 크면 또 배신감과 서운한 마음이 좌절감이 큰 거야. 마음을 너무 이 사람 거를 다 가지려고, 네가 좋으니까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너도 지켜보면서 너의 이 맡은 바에 직장 생활, 안정이 안 되는 이 직장 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아셨죠?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